안녕, 여자가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성냥 이야기 읽어줄게요. 오늘은 이틀이에요. 당나귀와 왕. 당나귀가 왕. 소리를 더 크게 해줄게요. 당나귀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볼게요. 유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의 한 언덕에 오르셨을 때두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탈 나귀를 찾아오거라. 유월절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의 한 떡을 올릴 때두 제자가 부탁했어요. 내 탈 난기를 찾아오려나. 제자들이 나귀를 찾아와 그 위에 겉옷을 얹었어요. 예수님이 나귀 위에 올라타심으로 보아라, 너의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낮잠을 잘 만한 곳을 찾아보라고 부탁하셨어요. 들려요. 제자들은 나귀를 찾아와 그의 위에 겉옷을 앉았어요. 예수님은 나귀에 올라타심으로 보아라. 나의 왕의 새끼 나귀들 다시 온다라는 성경의 언약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랐지요. 그들은 겉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펴고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랐지요. 그들은 겉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위해 펴고 경배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길 간절히 바랐어요.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지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사람들은 길 위에 겉옷과 종려나뭇가지를 깔아놓았나요? 예. 종려나뭇가지, 여기 겉옷.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과 권자이기에 간절히 바랐어요. 호시나 산다. 복되시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 다 이스라엘 왕이여. 그들은 소리 높아 외치지요.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어. 그들을 조용하게 하세요,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나를 찬양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당나귀가 왕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